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일 원장입니다. 오늘은 면역과 자가면역 질환과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적인 개념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서 핵심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면역이란 무엇인가? 자가면역이라고 할때이 면역 하는데, 그럼 면역이 무엇인가? 우리 몸에요.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물질들이 들어올 때, 공격이 들어올 때, 그것을 방어하는 방어군 역할이 면역 역할입니다. 그게 첫 번째 면역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요, 몸 안에서 어떤 발생하는 독성 물질을 제거해 주는 것이 바로 면역의 두 번째 역할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면으로 면역을 일단 크게 개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면역 기능이 올라갈 때가 있고 면역 기능이 떨어질 때가 있겠죠. 면역 기능이 올라갈 때 떨어질 때가 있는데 떨어질 때는 어떤 반응들이 나타난가?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어떤 감염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면역 기능이 떨어졌을 때요. 특히 암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면역의 두 번째 기능, 우리 몸에서 발생된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작용인데, 비정상적으로 발생된 암세포, 어떤 독성 물질을 면역세포들이 제거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병이 바로 암입니다. 그래서 암 역시 면역과 관련이 있고요. 그러면 면역세포들이 결국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세균,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되어야 되고, 몸 안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세포들을 제거하는 것도, 독성 물질들을 제거하는 것도 면역의 역할이기 때문에 면역은 여러모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면역 체계를 상승시키면, 면역을 올려주면 무조건 좋은 것인가? 자가 면역 질환에서 면역을 그럼 올려주면 되는 것인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면역이요. 자가 면역? 자가 면역이 항진된 질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이라는 게 너무 항진돼서 나타난 게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럼 항진된 것을 면역을 올려주면 되느냐? 부스트해주면 되느냐? 면역을.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항진된 것을 더 항진시키면은, 더 활성화시키면은 질환이 더 증상이 나빠지는 것이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가면역 질환에 홍삼이나 인삼 같은 것이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을 올려주는 음식, 식품, 약재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왜?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자가면역이 항진된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너무 활발해지면요. 그러니까 항진된 면역을 더 항진시키면 정상 세포들이 비정상 세포로 오인을 받아서 더 공격받는다. 자가 면역 질환이 바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항진된 면역을 더 이상 올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면역을 조절해야 된다. 중간 상태로. regulate라는 영어 단어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절해야 된다. 자가 면역 질환은 항진되어 있으니까 조절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면역 상승 식품이나 약재는 자가 면역 질환에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자가면역 질환과 면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 설명이 이해가 잘 되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 만약에 생기시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